Times. 색깔이 참 이쁩니다. 네, 버즐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예뻐요. 그 쇼라인 골드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건우 기타를 한번 봤잖아요. 미국 김건우 기타. 그래서 돌려서 썼기 때문에 그 하이프렛의 로우 네, 네, 포지션 줄이 까져 있는 아주 네. 독특한 형태의 렐릭이었는데 얘는 오늘 그걸 보다 보니까 이거 뭐 헤비렐릭까지 새 거야 그냥 이건 뭐 프로파일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내쉬에서 네. 적당히 이쁘게 만든 네. 기타 내쉬 네. 그냥 잘 만들어요. 네 내쉬 네, 그냥 공산품 렐릭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저런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뭐 이제 누가 막 썼느냐 막 이런 걸 찾아보는데 그렇게 막 프로파일링도 뭐, 하고 네. 이렇게 이게 솔직히 그냥 제 바지색하고 똑같은데 아 그러게요 색깔도 선생님. 막 이쁘다 그러고 그러면 네.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하나쯤 줘야 되지 않냐? 선생님 지금 이거 팬더티 입고 와서 안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씨 그럼 내쉬티를 주든지 주든지 내쉬티를 또 하나 구매해서 매칭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선생님 바지색 텔레 아, 선생님 이제. 바지가 쇼어라인 골드군요. 쇼어라인 골드군요 이게 그냥 쇼어라인 골드 팬츠 무름색인 줄 알았는데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참 이쁘네 이거 S67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걸 한번 찾아봤는데 X67 하나 했더라고요. 어허. 2022년 1월이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가성비가 아직 주목받지 못할 때 다른 브랜드들이 그렇게 개판치지 않을 때 그래서 가성비가 한 15 언저리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가성비가 15, 14 지금 가성비면 했던 18, 17 18, 이렇게 나오니까 내쉬 S67 라이트 에이지드였고요. 그때는 380이었는데 스펙이 좀 달라요. 그때는 엘더, 지금은 애쉬. 그리고 픽업도 그때 디마지오 세트였고요. 이번에는 롤라 픽업 세트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기조가 좀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때는 3415-1616, 3214-1516으로 엄청 받았네요. 네, 그것도. 81, 77, 79점이 나왔고요. 선생님은 Fat Malmsteen. 네. 저는 내쉬의 디마지오 합쳐서 네마지오 이렇게 네마지오.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롤라 픽업으로 돌아가고 애쉬 바디에 조금 다른 느낌의 네, S67을 조금.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뭐 다른 기타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67입니다. 자 스펙은 389만원 가격은 뭐 그때랑 역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니 지금 와가지고 이제 가성비가 네,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야, 싸다. 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44kg, 두께는 43+2mm, 12프레트 뒷둘레 77mm입니다. 바디 애쉬, 넥은 메이플 C쉐입 넥, 그리고 빈티지 헤드머신의 터스크 너트, 너트 너비 41.3mm. 아 그리고 지판 메이플 이거는 통이죠. 통이네요. 네. 지판 공을 반지름 254mm 10인치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6105 21프렛까지 있습니다. 픽업은 롤라 픽업 세트 빈티지 블론드 넥 미들의 브릿지에는 스페셜 S 모디파이드 컨트롤 원 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브릿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입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뭘까 융통성이 있네요 소리가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꽉 찬 느낌이 나고 좋네요. 사주면 안 되냐 건우야? 야, 저 418만원이나 하고 이거 건우 지금 선생님 사줄 게 너무 많아. 389 380이면 젊은 사람 그렇게 큰 돈 아니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야, 이 사람들이 마샬하고 무슨 왼수가 졌나 봐요. 마샬을 마샬하고 이렇게 찰떡궁합이야. 진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알다시피
프레젠스 트래블 미들 베이스가 다 5555고요. 그렇죠. 리버브 안 잡았고요. 그냥 볼륨만 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렇게 풍부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살 빈티지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거 사줘. 나 좀 사줘라 좀. 듀얼리스트도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대시 쪽에서. 마샬이고요. 마샬 개인인데 좋겠죠 뭐. 이거 뭐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진짜 진짜 좋은 거 같죠? 네. 네. 어이, 이게 뭐 잘랐어. 이게 또 57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좀 네. 보들보들하면서도 네, 좀 더 풍성한 그런 사운드. 라지에 대해서는 어떤 디자인적인 또 만족도도 있고요. 울림도 좀 울림도 또 깊은 것 같아요. 에쉬에서 오는 또 아, 그런 게 네, 느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6, 7 헤비이즈도 쭉 보셨고요. 네. 그러면은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같은 블루스입니다. 알아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진짜 좀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라이벌이 있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도대체 라이벌이 있을까? 없지 않을까요? 지금은 라이벌이 있다 그래봤자 막 돈 천만 원씩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예. 되게 쉽지가 않은 쉽지가 포지셔닝을 않아요. 지금 잡은 거죠. 예. 뭐 후광 효과도 있기는 있지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영역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었던 어떤 좀 평가를 이제야 좀 제대로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쇼라인 골드 저는 빈티지 대전 금메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 정말 최고의 빈티지 기타 중에 하나라고. 예, 축구 선수로 얘기하면 박지성 선수 같은 기타예요. 아 그렇군요. 지금 메뉴에서 박지성을 그렇게 찾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 없냐? 그쵸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성실한 레전드 네. 느낌. 네 진짜? 스쿼드 발표했습니다. 뭐야 이거?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8.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3. 평균 점수가 85.5거든요. 예. 탑 10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6, 7은 없었기 때문이죠. 5, 7, 1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 5, 7만 주의하고 있었는데 그게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88 맞은 애는 탈락하고 85.5 맞은 애는 들어가? 그러게요. 예. 그 생각보다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 그 뭐 입시 비리 아니야? 입시 비리. 입시 비리죠. 안 그러면 얘 특목고라 얘 여기서 다 가게 생겼는데 약간. 네 지금 85.5가 나왔으니까 네. 지금 현재 스쿼드 6위인 콜트 베이스 GB 모던과 같은 순위로 들어갑니다. 공동 6위로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팬더 커스텀샵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가 이제 8위가 되는 내려갔죠? 거고요. 그리고 뮤직맨의 마제스티 6와 아이바네즈의 8570이 공동 9위가 되면서 10위인 지금 뮤직맨 마제스티 6도 이제 드디어 스쿼드에서 날라가네요. 아웃입니다. 와. 지금 이제 스쿼드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85점을 받아야 돼요. 지금 스쿼드의 점수 분포는 85.0에서 88.33까지 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85를 받아야지 88을 맞으면 떨어집니다. 이거 뭐 같은 모델 안에서는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6, 7, 85.5로 6위의 랭크가 네. 되었습니다. 뭐 같은 모델인데 쫙 이렇게 있는 거 솔직히 네. 말이 안 되죠. 네 내쉬가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4개 네. 아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내쉬에서 4개인가? 내쉬에서 4개예요? 네. 이거 뭐 지금 내쉬를 위협할 만한 스쿼드 영역에서 내쉬를 위협할 만한 기타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 월드컵에서 월드컵을 따도 4년 동안 갖고 있다가 다음 우승한 팀에다 어떻게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2년만 유지할까요? 그리고 싹 지우고 다시 하고 뭐 이런 게 낫지 않나?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그때 당시 그것만 남겨놓고 싹 지우고 이렇게 다시 하고.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네요. 뭐 2022 시즌에는 1등이 이거였고 이렇게 2023 시즌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 단위로 탑 10을 이렇게 순위를 싹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딱 이렇게 스크린샷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리뉴얼해서 새로 하고 이것도 괜찮겠네요. 재밌겠네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S 67 헤비 에이지드 쇼라인 골드 85.5 받았고요. 네. 탑 스쿼드 탑 6에 랭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얘도 뭐 치면 탑이야. 네, 그렇죠. 요즘은 정말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슈가 좋은 악기들을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내슈가 잘한 것도 있고 펜더가 못한 것도 있고 맞아요. 비단 펜더만의 잘못도 아니고요. 네. 네, 모든 기타 브랜드들의 뭐가 이렇게 비싸게 받아? 그렇죠. 아. 조금 그 가격 상승이 네. 내슈 몰아주기 시즌을 이렇게 공교롭게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내슈가 진짜 좋은 것도 있는데 요즘 스쿼드라는 이 메커니즘 안에서 유독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만큼 이 내쉬라는 기타를 너무 막 뭔가 완벽한 기타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더 좋은 기타, 그렇죠. 더 좋은 기타도 많이 있고 더 좋은 사운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가격대에서 내쉬를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0,000원짜리 기타가 더 좋습니다. 네. 하지만 10,000원이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네. 네, 내쉬의 존재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이스도 네. 좋다면요? 베이스가 지금 탑스쿼드 있잖아요. 얘 뭐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내쉬 계속해서 이렇게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예스!